부산 출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살이 되면 부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도시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했던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죠. 부산 입장에선 엑스포와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대형 사업이 지연돼 도시의 활력이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선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을 방문했는데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건 사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장관과 대기업 총수를 대거 대동해서 부산을 찾았습니다. 허탈한 부산 민심을 달래고 엑스포와 상관없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부산이 미래 도시로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 등 이 대형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네, 먼저 가덕신공항 개항부터 짚어보죠. 엑스포 개최 시점에 맞춰서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일인 내년 4월 25일에 맞춰서 설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공단을 중심으로 신공항 건설은 속도를 내겠죠. 변수는 있습니다. 당초 2035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30년에 조기 개항할 계획으로 시기가 조정이 됐었는데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공단 설립 이후 이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항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항 재개발은 현재 2단계 사업이 2027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주거 상업시설과 마이스 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 기관과 민간 기업 참여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 건설 역시 경제성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선 국토부, 기재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대형 사업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지만 네. 결국 청년 인재 그리고 기업이 부산에 머물러야 이러한 사업들이 의미가 있을 텐데요. 부산시에선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싱가포르 같은 비즈니스 도시로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이 기업들이 부산에 투자하고 또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선 파격 적극적인 규제 완화 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례 지원이 있어야 남북권 거점 도시로 부산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네, 부산 전역의 규제 완화와 또 세제 혜택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하고 관광도 하고 또 청년들이 부산에 머물고 이런 그림들이 기대가 되는데 과제도 많죠. 네, 부산을 이 남북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데 이 힘을 쏟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 국제금융도시로 나아가는데 이 발판으로 삼을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조차 이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조차 이 산업은행법 내용 중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만 지우면 된다면서 국회에 빠른 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재 국회 법안 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정재계에서도 적극 나서야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낙담하지 말고 정부가 남은 현안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차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